오늘 쌈 레전드 나무리버 최초 극대로 쌈네일 내용은 3번부터 버프대 모이라 하는 중 레전드 온다. 잘 보세요. 융화 소멸, 융화 딱 키고 알레라 풍열 분쇄 때 소멸 가능합니다. 근데 개 새끼야. 하지만 이래도 괜찮아요. 왜? 소멸 있으니까. 나이스. 아 질입니다. 완벽한 체감. 라이프 이브 하는 중 오다가 버렛. 우와! 와 뭔데? 와 저걸 타고. 와 야 이거 연계는 좋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수면초 맞추기도 힘들다. 우리도 해봅시다. 다스 땡겨주세요. 앞으로 나오시지. 나이스. 원래 성장 킬 잘 안 나는데 느낌 있네. 어떻게 살려주세요. 올라가. 와 상대 씨. 좋댄다. 스킬 하나로 카운터 치네. 놀아서 사세요. 와 캐서디가 고맙대. 위도가 1층 있는 상황. 마세요. 2층을 먹으세요. 또 1층 있는 상황. 어허 2층 드세요. 마세요. 진짜 거의 오버워치계 강영우. 팀 포지션 조련하기. 추가 시간인 상황. 한전이 위험해. 일부러 한 게 아닌데. 한전이 미안합니다. 적팀 디바 작은 고추인 상황. 야 송하나 잡아라. 아니 딜 왜 이래 약한데. 비혼처 가지 마세요. 라이프 이버 딜 심각하네. 일부야 영상 그딴 거 좀 했지 마세요. 존나 웃기네. 브리테 궁슨 상황. 일로 와. 후식 다시. 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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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왜 죽었는데? 야 이건 뭔데요? 버그다. 나물버님 버그 있습니다 방금. 뭐가 하나 좀 버그라고 아주 그냥. 네가 보세요 직접. 방패 들었는데 딜 들어간다니까. 어 이게 왜 데미지가 들어와? 야 나물부가 인정한 거 처음 봤다. 아나시처럼 한번 봐야겠네. 어? 어 이게 왜 맞아? 오버워치도 버그가 너무 많다. 에이 거짓말. 나무늘보 시작부터 사기 저하시키네. 보여주시죠. A가 어떤 만 밀면 이기는 상황. 그 전략 가볼까요? 무슨 전략이죠? 여기 심해가 좋나요? 이 사람 거의 로봇인데. 오버워치 척척박사님 비도 없이나 나무님 눈이 덕분에 패치 노트를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행복하네요. 그 말 들으니 행복하네요. 서로 영혼이 없는데 가보자. 아, 아 족같은 전략. 팀을 나락으로 보낸다. 가볼까요? 가도 돼? 수동기 깐다. 수동기 잠깐 이게 맞나? 아! 야 대공유 1배인데 이거? 시시미 나이스 시미커! 나이스. 이걸 해내나요? 할만한가? 아갈 진짜 할만한데? 아! 와 좆됐다. 아 경쟁전이 님 실험소입니까? 마지막 순동기 민서 죽인다. 민서 살려! 나이스 일감이 좋은데 이거? 스냅플 케어 중. 모이라 지죠. 모이라 킬. 나이스. 아 이게 되네. 차리야 신돌벤. 차리야 나이스. 차리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빛이 있나니. 와 진짜 다 살렸다. 와 적팀 존나 빡치겠다. 희망 고문 좆된다. 이게 바로 팀워크지. 미션 워치. 라이프 이버가 나왔죠. 구원의 손길과 한번 연계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에는 정적인 궁극기들이 있습니다. 파라, 리퍼, 캐서디 등등등이요. 캐서디가 석양을 땡기고 파라가 궁을 쓰는 순간에 구원의 손길로 끌어당기면서 이동하면서 무적기까지 받는 슈퍼 궁극기 콜라보레이션. 렛츠고. 누군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저분은 우깅이란 분입니다. 저 사람 왜 그랬는 말세요? 오버워치 말세다 말세요. 그게 아니라 저 찍먹 찍먹이지랄. 향수육이가. 아니 이 사람 들어 맞나요 근데?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진짜. 아 바로 쓰여. 이게 8데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어째 저게 금하고. 대박스 저거 여자 나무늘 본데요. 보소 들어갑니다. 저 하나 안심되는 거 있네요. 혹시나 이게 삐라님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욕먹진 않겠습니다 이제. 아 이래서 삐라님 맨날 날 부르는 거구나. 마음이 편하네 한 명 있으니까. 나무늘보로 들려 교체한 상황. 포션 잡으면 말해주세요. 강 나오나요 라이프 이버? 갑니다. 하나 둘 셋 뽕 줘보세요. 아니 뽕을 왜 안 주는데. 와 아 뭐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봤을 때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데. 근데 뽕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왜 했는데요 하나를. 설마 그게 컨셉이라면 당장 바꾸세요.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는 어려워서 리퍼로. 저 자리 잡으러 갈게요.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딱 각 나온다. 진짜 이쁘게 그림 나온다. 자자자자자자자 갑니다. 뽕 줘보세요. 제가 굽 썼어요. 아 잠깐만. 어 3회 됐는데. 아니 왜 궁을 안 쓰냐. 궁을 쓰고 석고를 해야죠. 꿀을 하면서 내보고. 끌려고 안 했어요. 뭔 소리예요. 다시 보기 보세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갑니다. 뽕 줘보세요. 궁 썼어요. 궁 썼다며요. 솔직히 사기꾼이네. 궁 있어. 나 궁 찼어. 가볼까. 가봐. 따면 나이스.
있어. 뭔가 느낌은 있었는데 방금? 야 이렇게도 이기네. 리프한 상황. 정면에 라이프 히버 있음. 나 끌어라 나 끌어라 나 끌어라 끌어라고! 끌어라! 아이씨 형님! 죽어! 죽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 나 끌어라 나 끌어라 나 끌어라 끌어라고! 와 씨 겐지 끌었어 또. 방금은 뭐라고 해명할 거예요 이거? 아 심하려운데? 궁 존나 많은데 뽕겐지라 일단. 아니 본인 시그마 궁 당했는데 왜 궁을 걷다 쓰세요? 뭐지? 아물보님 지금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우객님한테 너무 뭐라 한다고. 삐라님이 뭐라 할 땐 왜 가만히 있다 내로남불합니까? 본인 스트리머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오쭈기님 늘보 진짜 적당히 뭐라 해야 된다고요? 뭐라 할 만했습니다 지금. 저 늘보이 죄송한데 미션 네.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데 뭐라 안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들. 그렇지. 저 딜러는 안 돼요? 예, 안 되세요. 생각이 다시 질러 잡은 상황. 딱 궁 쓰면은 제가 연꽃단상으로 뛰어드리고 구원의 손길로 할게요. 연꽃단상 타면서 궁 쓴 다음에 저한테 당겨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 올려줘. 아니 내가 구원의 손길로 반대쪽에서 당겨줄 테니까.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몇 번을 설명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 아니 근데 반대쪽에서 끈다는 사람이 왜 여기 있나요? 똥 묻은 개가 설사 묻은 개 나무란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땡기고 뒤져 땡기고. 아씨 여기 숨을 데가 너무 많네. 컷! 지린다. 와 미친 연계 뭐야? 야 상대방도 감탄한 이 엄청난 연계. 아무리 저 사람 답답하죠? 평소에 제 심장입니다. 연꽃단상을 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설명을 해보세요. 연꽃단상 한 다음에 1스킬 쓰면 그때 궁 쓰는 걸로. 그게 아니라 석양 쓰고 1호 끄는 거임. 아니 궁을 쓴 다음에 구원의 손길로 땡겨와야죠. 차징을 해야 되는데 개소리 궁으로. 아직도 순서를 못 외웠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랜드 마스터 역할 도전자인데 저런 걸 설명해야 되는 게 존나 웃음벨이다 진짜. 이거 대리받은거 아이가 이거. 계좌 내역 공개해라 씨발. 여기서 연꽃단상 깔아놓으면 상대 위에 있을거죠? 이거 밟으면서 석양 땡기고 제가 반대쪽에서 딱 끌어줄게요. 오케이 신호주세요. 나 여기 숨어있을게. 아니 신호 달라면서요. 신호 달라더니 혼자 갑자기 궁 쓰네. 미션이다 진짜. 저거는 뇌가 빠지지 않은 이상 미션이다. 나물보가 저런 말 한거 내 처음 본다야. 달달하다 그지? 뭐가 달달한데요 방금 졌는데. 배틀패스요. 달달하네요. 끌어라! 나이스! 진짜 개불쌍하노. 좋은데 이거 은근? 리포 파츠가 파시를 만나지 맙시다. 꺼져. 20만원 럭키박스가 있는 상황.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의 정답이 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많이 굶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주십시오. 평소에 사람도 많이 도왔습니다. 광안리에서 예전에 지갑을 잃은 어린 양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다탄 4번. 다음 럭키박스로 오겠습니다. 삐라 어제 뭐 라이퍼 위보로 무슨 컨텐츠 하더라고. 세 명 다 개같이 못해서 뜻대로 안 되던데. 뭐 리퍼 궁 써가지고 끌어가지고 다 잡는 각 하는데 개펀 5분 전으로 하더라고요.